이번에는 네?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남자를 만나면 성공한다. 어떤 남자인가? 이런 남자 여기 있네. 뭐라고요? 여자들 찾아 꼭, 여기 여자들이 꼭 만나야 되는 남자 뭐 사주라든지 뭐 띠라든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주보다는 모르겠어. 너무 난 그래 너무 착한 남자 만나지 마라. 아 착한 남자 만나지 말라고? 착한 남자는 만인한테 착하기 때문에 절대 착한 남자 만나면 안 돼. 그러면 고생하더라. 여자들이 고생하는 게 딱 보면은 와 남들이 봐도 와 쟤 착하다 저런 놈만 만나지 마라. 어? 싸가지 없다 차라리 나. 그런 애들은 딱 내 거를 지키거든. 근데 많이 배려해두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돼. 그런 애들은 절대로다가 고생해. 그러니까 첫 번째 보는 거는 차라리 착한 남자를 만나지 마라. 착한 남자를 만나지 마라. 그리고 돈 많은 것도 좋지. 근데 적당히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. 적당히 쓸만치만. 그리고 있어도 안 쓰는 놈들이 더 많아. 재물이 많으면 뭐해. 쓸 줄 아는 남자. 그러니까 딱 그 보면 사람 그잖아. 좀 통이 있다. 그런 남자를. 그래서 너무 급하게 안 만나야 돼 남자는. 그 처음부터 잘해준 사람 만나지 마라. 반대야. 자기가 막 여자들이 끌리게 하는 애들이 있잖아 보면. 그리고 외모를 절대 보지 마라.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나. 거울 봐. 싸가지 별로 없다. 아 그러면 잘 봐. 본인도 싸가지는 없지만 내 거에다는 잘하잖아. 그렇죠. 응. 내 거 아닌 사람은 그럼, 별로. 절대로다가 근데 착한 척하는 놈들이 더 안 돼. 나쁜 놈이야 그것들이. 음흉한 사람이지. 그러니까 착한 놈 만나지 말고 싸가지 없는 놈을 만나라 차라리. 차라리 응. 이 착한 사람보다. 그렇지. 자기 씹새끼를 만나라. 개씹새끼를 만나면 그 대신 욕하는 놈은 만나지 마라. 때리는 놈, 손이 먼저 욱해서 손이 올라오는 놈 사람은 안 돼. 근데 그게 있어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남자는. 그래야지 가정을 꾸려가지. 그러니까 겉만 보지 마라. 남자 인물 뜯어먹지 않는다. 응?